예, 다시 한번 더 우리 함박구역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고 속에 빠지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시간 받아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목사님 교회에서 봐도 반갑고 공항에 가서도 반갑고 또 수양에 와서도 또 반갑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도 반갑고 오늘 첫날인데 오늘만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한번 환영하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애호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굽는 자가 그저 애호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뜻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둔 곳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뜻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행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비친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온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선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오게 같이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뜻구는 자의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 바로를 위하여 맞는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 그것을 먹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수양관에 사시지 않으면서 수양관에 오니까 너무 좋지요. 예, 저도 오늘 오후에 수양관에 왔습니다. 오니까 나무들이 오래간만에 얼마나 날 반겨주는지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형제님 얼굴 대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예, 우리가 수양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양에 왔을 때 가졌던 마음하고 수양에 갔을 때 가진 돌아갈 때 가진 마음하고 같으면 안 되지요. 여기 와서 여러분은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잠자리도 아니고 하지만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거나 마음이 또 같이 흐르지 아니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가정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양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여기 올라올 때 마음하고 다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처음에 해결되거든요.
지난 봄에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태리 리바델 가르다 국제 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라시아스 합창 단장인 이제 단장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합창단이 다른 합창단이 이제 우리 그라시아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등상을 받은 팀하고 우리와 차이가 성적이 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합창단이 어떻게 그 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합창단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휘자가 그쪽 지휘자보다도 그 곡을 노래할 때에 작곡한 작곡자의 마음을 몇 배 더 많이 악보를 보고 이해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르면 합창 1등 하는 줄 아는데 아니 작곡가가 있는데 작곡가 뭐 옛날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지휘자가 악보를 보고 난 데 악보에서 작곡가의 마음을 읽는데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사람은 그냥 막 팔만 흘러만 되는 게 아니고 제 딸이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큰 행사에 꼭 바리스 아발리안 교수를 불러요. 내가 그분 바쁜데 네가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스 선생님이 안 오시면 그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노래가 막 흐트러져서 흐려진대요. 근데 바리스 선생님 오시면 합창 똑같은 합창단인데 노래가 막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갔네요. 그래 하루는 똑같은 합창단 훈련된 합창단인데 제 딸이 지휘하는 걸 녹음을 해서 듣고 바리스 선생님 지휘한 걸 녹음 들으면 똑같은 합창단 천지 차이래요. 바리 선생님 와서 이제 지휘를 하고 한 일주일쯤 하시다 가시면 노래가 깨끗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 다시 흐려지기 시작한대요. 제 딸이 지휘를 하면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아직 지휘한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어 그냥 팔을 흔드는 거지. 나는 아직 지휘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말하기에 나는 이제 지휘를 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지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이야기 듣냐면은 음을 합창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여러 가지래요. 굵은 목소리, 가는 것 목소리, 그 다음에 높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뭐 양철 두드리는 목소리, 그 뭐야 벌집 터지는 목소리.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목소리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느냐. 그럼 이제 도를 딱 치면 보통 일반 합창단에 할 때는 442 사이클로 노래 도를 그 뭡니까 조율을 한대요. 근데 그라시아스는 합창할 때 피아노를 안 쓴대요. 바이올린하고 다른 것은 왜냐하면 피아노는 조율이 안 되니까 조율하면 다치 할 수 없으니까 그라시아스는 444 사이클로 가지고 도를 맞추는데 약간 높게요. 근데 바이올린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441, 442, 443, 444, 445 우리가 들을 때는 441이나 444나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할 때 제일 먼저 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우리 귀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린대요.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귀를 훈련하고 듣는 걸 훈련하다 보면 무슨 소리만 들으면 노래 소리만 들린대요.
내 노래 소리도 소리도 듣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내 목 다른 걸 그걸 처음에 느낀대요. 그 내가 저 사람 목소리 좀 높다 낮다 그걸 느낀대요. 근데 그 아주 얕은 사이클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아 내가 좀 음을 높이 내고 있구나 낮게 내고 있고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듣는 연습을 하루를 하고 이틀 하고 1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기울여 쭉 들어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 조금 높은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어느 경점에 도달하면은 사이클을 마치는 444가 소프라노 합창단들이 다 444로 맞춰지게 된대요. 그럼 10명이 부르든 20명이 부르든 30명이 부르든 40명이 부르든 한 사람 목소리 조금밖에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휘자가 그 음을 먼저 구분해가지고 틀렸어, 높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되면은 진짜 합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잘 부르는 합창단이 아닌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소프라노에서 박진영이나 최혜미 같은 이제 소프라노가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는 박진영보다 더 고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많대요. 세상에는 최혜미보다 더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 많은데 박진영이나 최혜미가 부르는 노래는 목소리가 곱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곱고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사람들 마음에 목소리가 다가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여러 곳에 다녔는데 마지막 12월 23일 날 구미에서 칸타타를 했어요. 구미에서 칸타타 제가 박진영 그때 목이 좀 쉬었는데 마지막에 오 홀리 나이트 하고 아주 높은 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박진영이가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그 오 홀리 나이트를 불러야 하는 말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석에 앉았는데 마지막 오 홀리 나이트 그거 박진영이 불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 진영이가 목이 다 쉬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거기에 이제 진영이가 소프라노 이제 그 솔로로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소프라노들이 진영이 소리 딱 싸가지고 전혀 진영이 목소리를 쉰 걸 느끼지 못하고 싸가 이제 막 올라가서 부르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우리가 구미에서 칸타타 이번에 최고로 했는데 구미 칸타타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울었어요. 그리고 진영이도 울고 혜미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나오는 소리 마음에 전달되지만 마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마음에 전달 안 되죠. 암만 말이 유창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제 최혜미나 박진영 이런 노래들이 세계 최고의 음악인이 될 수 있는 조건과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가장 잘 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막 연보를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우러나오고 하나님 향해 마음이 전해질 때 그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김충환 형제가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제가 전주에 있는 한 형제인데요.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길어야 2, 3일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마침 김성호 목사님이 전주에 가 있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김성호 목사님 보고 김충환 형제 병이 중하다고 하는데 바쁘지만 병원에 좀 들렸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성호 목사님 다녀와서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2, 3일 더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병이 위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이었는데 광주를 가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광주를 가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한 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가다가 전북대 장관들의 김충환 형제 한번 만나보고 갑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한 시간 일찍 출발을 했어요. 전주 가서 전북대에서 김충환 형제를 만나 그 병실을 찾아갔어요. 제가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김충환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인기척이 없고요. 침대 앞에서 그 김충환이 이제 어머니가 눈물만 줄줄 흘리고 침대 뒤쪽에 어떤 자매랑 김충환 이제 아내가 같이 서 있는데 벌써 김충환이 죽지 않았지만 그 병신 죽음의 분위기로 꽉 차가지고 내가 가도 거의 말도 없고 눈만 주고 눈인사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 이 병실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죽어가는 김충환 형제를 보면 못 본 채 하진 않을 거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예수님 반드시 고칠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10번 오시든 20번 오시든 30번 오시든 예수님 만일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절대 하지 않아 살려주실 것일 거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말인가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 이곳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 수도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그냥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고 이러면 신앙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차이를 느껴요. 그냥 보통 살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막 가서 마음을 터치할 때 어떤 총각이 처녀를 막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다가갑니다. 아가씨 너무 아름다워요. 난 아가씨를 마음에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그러지요.
그래서 뭡니까? 그 뭐 You are my sunshine 하는 그런 노래도 만들어지고 사랑하는 그대시 그들 위함이라면 내가 북극에서 백곰도 잡아올 수 있고 남극에서 펭귄도 잡아올 수 있고 아가씨가 일단 잡아와 그러고 나면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그렇지요. 이제 그 총각이 처녀하고 둘이 만나 이야기하면서 뭘 더듬느냐 하면 아가씨의 마음을 더듬는 거예요. 내가 이 아가씨를 참 사랑하는데 아가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를 때까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아가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가씨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내 마음에 느껴지면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처럼 되어 있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가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이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두 번째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다 잘 모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고 내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내가 지혜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마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와요. 내게 기쁨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 삶이 기뻐져요. 내가 사랑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랑이 내 속에 흘러와서 정말 내가 남을 사랑하고 위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할 때 그냥 같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듣고 옆에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 옆에 사람 목소리보다 좀 높은 것 같아 좀 낮춰야지 내 옆에 사람 목소리 나보다 낮은가 좀 나도 낮춰야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꾸 다듬어가면 어느 날 한 목소리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목소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려서 2, 3일 더 못 산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이 형제 속에 흘러 들어가면 이 형제가 병이 낫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김형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그랬어요. 형제가 눈을 내 목사님 내가 어 김형제 자네는 암에 걸려 2, 3일 더 못 산대 이건 형편이야 만일에 자네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 수도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
만일에 자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힘이, 하나님 마음 안에 평안이, 하나님 마음 안에 능력이 자네 마음으로 흘러가면 암에 걸려 다 죽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 뻘떡 일어나게 될 거야. 그 형제한테 자세히 설명했어. 김형제 내 이야기 잘 들어봐. 내가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근데 이 병실 자네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자네 어머니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아? 자네가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미 자네 어머니 마음속에 자네가 죽었어. 자네처가 왜 저렇게 막 침울해 있는지 알아? 자네처도 자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가진 거야. 이미 자네 어머니나 자네처나 이 병실에 있는 사람 다 자네 죽는다고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자네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네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곧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병실에서 자세히 봐.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돌을 들고 가늠의 여자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거기 있는 수많은 무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로 치는 걸 원하지 않고 살리는 걸 원하고 구원하는 걸 원하시니까 너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렸어요. 다른 사람 다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 다른 사람 다 죽어야 한다고 돌멩이 들고 막 때리려고 했잖아요. 그 병신도 똑같아요. 김충환이 나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아내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도 생각하고 그 뭐 의사도 그렇게 생각 주면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뭘 더듬어 봤냐면 김충환 형제의 마음이 난 병을 죽어 이제 곧 죽어가고 있어. 그 아내 마음도 우리 남편은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음도 그렇고 다른 형사님 다 그런 의사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고 내가 더듬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김충환 형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가 자기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에 아내와 마음을 합쳐도 소용이 없고 어머니와 마음 합쳐도 의사와 마음 합쳐도 예수님하고 마음 합치면 예수님 마음과 김충환 형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김형제 내 이야기 잘 들어. 알겠어? 잘 들어봐. 전기는 말이야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선만 연결되면 예쁜 사람 집에도 전기 들어가고 미운 사람 집에 들어가고 그렇지요? 착한 사람 집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 집에 들어가고 그렇지요? 전기는 전선만이 사기꾼 집에도 가요. 그렇지요? 전기는 전선만이 도둑놈 집에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전기는 전선은 그다음 막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가요. 거짓말쟁이 집에 들어가고. 전기는 들어가면서 막 우리가 불편한 전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봐. 착하고 악하고 뭐 얼굴 예뻐 똑똑한 안 보고 전선 연결된 안 되는 그것만 봐. 그렇게 하겠지. 그죠? 너도 들어오고 싶으면 전기만 연결시켜 내 들어갈게.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때 우리 아파트에요. 진짜 어떤 사람 이사 왔는데 전기가 딱 나갔어요. 왜 나갔나 보니까 그 집 여자가 거짓말 했대요. 그래서 전기가 화가 나서 나갔대요.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안 믿어. 거짓말 한만 해도 증거. 난 거짓말 상관없어. 난 거짓말은 상관없어. 선 연결된 안에는 그것만 보면 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악하고 이제 그거 안 보고 뭐 보냐면 나하고 마음이 하나 연결된 안에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수양에 와서 오늘 수요일이죠? 맞습니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맞아요? 어제 화요일이었는데? 오늘 수요일 맞아요? 의사가 뭘 한지 압니까?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물어봐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치매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치매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떨 때 내가 정신 먹었나 안 먹었나. 치매 들린 할머니들이 며느리 보고 밥 안 준다고 매일 소리친대요. 하루에 밥을 몇 번 줘도 늘 밥 안 준다고 소리. 왜냐하면 할매가 밥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치매 환자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치매 증세가 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은, 총각이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처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마음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가씨, 내가 아가씨 사랑합니다. 이제 총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게요. 나이가 들면 총각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자들도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총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여자들, 자매들 눈 다 떠요. 왜? 고개 숙여요. 안 그런 척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일생동안 같이 살 수 있는 남자를 보고 인물도 잘나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보기도 좋아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하지만 마음도 안 변해야 하고 나를 한편 사랑해 줄 그 남자. 그렇죠? 어느 남자가 결혼할 때 You are my sunshine 그 소리 못합니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다 영어 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말 진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둘이 한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흘러요. 마음엔 다 쏟아내놓지. 그죠? 다 쏟아내놔요. 그리고 마음이 같이 흘러 하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못나 마음이 같이 흐르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여러분 임수양에 와서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굉장히 편안해지고 축복되어지고 행복해져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인생은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 내가 김충환 형제한테 설명을 했어요. 김형이 잘 들어봐. 내가 이 병실에 올 때 자네 아내나 자네 어머니나 가족들 전부 다 이미 자네가 죽을 줄 알고 마음에 다 슬픔이 왔어.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예수님 내 마음도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네를 살리길 원하죠. 그러면 자네도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살겠다. 마음을 같이 해봐.
그 자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자네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건 자네 마음이 지금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지만 곧 죽겠구나 생각밖에 없겠지만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손에 있어서 내가 살겠구나 내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 힘이 생겨 그러면 이 암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에게 제가 한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에서 아, 예수님이 나를 살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 형제 일어나 나 갈게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한 열흘 됐는데 아침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형제인데 목소리 너무 힘이 있고 맑은 거예요. 잘 들어.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 마음 아프면 그 예수님이 힘 들어오면요. 내가 병을 못 이기지 예수님의 병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살겠다는 마음에는 금방 그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에요. 한 열흘 뒤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김충환입니다. 아 그래? 자네 어떤가? 그렇게. 예, 오늘 퇴원합니다. 그래? 다 나왔어. 예, 의사가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나왔답니다. 약을 먹은 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사를 맞아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 넣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치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안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요 남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내 욕심들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더 잘하는 게 뭐냐면 안 그런 척하는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괜찮다면 할게요. 해요? 하겠습니다. 박옥수 목사도 더 그래요. 우리 인간 똑같아. 더러워요. 악해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다 내놓지를 못해요. 그게 마음 볼 수 없게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마음 담아, 아이고 부끄러워서. 여자들이 옷 벗으면 막 부끄럽겠지, 그죠? 부끄러워 막 도망가듯이. 근데 마음은요, 옷 벗으면 열 배, 백 배 더 더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숨기고 살아요. 안 그런 척 하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만 속으로 미워도 아휴, 얼마나 잘해요. 그죠?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할 때 막 그게 고무줄은 확 늘어갔다 막 줄어들었다 하는데 막 좋은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막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이야기할 때는 막 그게 다 쪼그라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로 다 익숙해요. 하나님이 알아요. 다 이해하고 너무 걱정하는 이런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면 잘 모르는데 왜 며느리가 미운지 왜 남이 미운지 싫은지 내 중심으로 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와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김천 나가서 김천 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한 24km 가면 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인데 옛날 저 살 때는 선산군 선산면
리문동이라고 해서 리문동. 거기서 제가 살았어요. 우리 집 앞에서 한 100m 가면 예배당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저를 보고 늘 착하게 살아 그러고 나쁜 짓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라고 막 가르쳤어요. 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착한 법보다 나쁜 짓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죄를 범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고 천국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농담이라도 천국 가는 게 좋지. 그죠? 지옥 가긴 싫죠? 혹시 지옥 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여자분 딱 손을 이랬더니 깜짝 놀라보네요. 손 딱 이렇게 들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몇천 명 되는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빠져 다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가면 외로우니까 남편, 아내, 삼촌, 사촌, 아버지, 어머니, 동생, 조카 28촌까지 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한 게 우리 이야기를 너무 잘 해놨어요. 오늘 저에게 읽은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요셉의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애굽 왕 바로 왕의 술을 맡아서 늘 술을 가지고 나가서 왕에게 드리는 사람하고 떡을 구워 가지고 드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바로 왕을 섬기다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감옥에와 똑같은 요셉과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 그 꿈이 뭔지 모르니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마던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은 어떤 꿈이었냐. 자기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 세실에 있는데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익어서 술 마던 관원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길래 포도를 짜서 접을 짜다가 바로 앞에 드렸다. 그렇게 됐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 딱 하기를 뭐라냐면 그 여기 이야기 듣더니 그 꿈은 내가 해석하겠다. 가지가 셋이란 건 3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3일은.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살려줘서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아 나도 꿈에 보니까 내 머리에 흰 떡 세 강주리가 있다. 세 강주리가 있더라. 제일 윗 강주리에 바로의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공주의 새들이 그걸 먹더라.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세 광주리는 사흘인데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끊고 당신의 나무에 매달 텐데 공중의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꿈 해석은 정확히 나왔지요. 그죠? 맞습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인데 이 글을 읽으면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술 마던 관장 꿈은 사흘 후에 사는 것이고
어떻게 떡 굽는 거 아니에요? 꿈은 사흘 후에 목이 매달려 목이 끊어져 죽는 건지 그게 마음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정답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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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지만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걸 다 계시한다는데 어떻게 계시한 내 마음에도 그 생각이 막 나도록 해줘요. 아 이렇게 탁탁.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참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도대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익었는데 내 손에 발에 잔이 있기로 따다 드렸느라 이거는 사는 꿈.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 세 강주리 이거 하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 각종 제일 윗 강주리에 바로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공주의 새들이 그걸 먹더라. 이거는 멸망.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성경에는 다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안 되는 것도. 근데 이건 꼭 풀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른 성경 읽으면 이제 막 풀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술 맡은 가느냐고 떡 붓는 가느냐고 두 사람의 마음을 그린 건데 두 사람이 똑같이 애굽 왕의 바로 왕에게 한 사람은 술을 맡아서 주는 사람이고 하는 떡을 관리해서 드리는 사람인데 똑같이 직장 일하다 똑같이 죄를 지어 똑같이 감옥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두 사람은 다 마음이 같으냐? 이 성경은 두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른 걸 나타내요. 여러분 이 떡 굽는 건 떡을 얘기하고 술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포도주하고 떡을 표시할 때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주시면 너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술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 마시는 내 피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정확하게 풀어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술 맡은 간장하고 떡 붓는 간장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교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소자들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전부 자기가 착하다는 거예요. 전부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는 그래도 선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한 거 있으니까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순악질 여사예요. 순악질 여사. 세상에 이 여자처럼 악한 일을 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꼴까다고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너무너무 지옥불이 뜨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책에서 누가 지어낸 얘기 사실 아닌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다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착한 일 한 번 한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팔을 뽑는데 거지가 구걸하러 팥뿌리 하나를 준 기억이 나요. 여자가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저도 착한 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옛날에 내가 기억이 나는데 팥 뽑을 때 그때 거지가 와서 팥뿌리 하나 준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착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그 팥뿌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천사 그 팥뿌리를 들고 오는데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너는 팥뿌리 한쪽은 천사가 잡고 한쪽은 여자들 잡고 여자를 건져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팥뿌리를 훨훨 날아 지옥에 갔어요. 지옥 가니까 막 뜨거운데 여자가 있는 찾아가 당신 그 여자 만나 맞다 해서 자 당신 팥뿌리 쪽 끝을 잡으라고 이쪽에 천사가 잡고 여자가 막 팥뿌리 꽉 매달렸어요. 꼭 잡았어요. 잡았다고 자, 올라갑니다. 천사가 날개를 훨 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도 살고 싶어 여자가 올라간다 여자 막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 팥뿌리 약한데 자기만 잡아도 팥뿌리 떨어질 판인데 자기 다리를 붙잡고 오니까 막 안 될까 막 팔로 막 팥뿌리를 남들도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사 위로 한만큼 올라갔는데 다들 한 명이 딱 여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잡고 여자 이제 딱 매달리면 막 손으로 발로 눈도 차고 막 코도 차고 그냥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툭 손을 놓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보고 천사도 팥뿌리도 나와버렸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죠. 되게 머리가 둔한 여자예요. 나 같으면 당신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나님, 아이고 저렇게 착한데 너도 올라오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 여기 술 마던 간장, 떡구는 간장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하나 아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만 행하지는 않는 거라요. 남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고 불쌍한 사람 위해서 물질 좀 준 적이 있고 돈은 몇 푼,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거의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지에게 몇 푼 주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 착하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가 죄도 짓고 잘못했지. 나 죄도 좀 짓긴 지어서 그렇지만 나는 착해, 착하게 살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자기가 뭐 남을 도와준 적도 있고 착한 마음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 자기 속엔 너무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잘났다는 마음, 착하다는 마음, 교만하다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착하고 잘난 걸 좋아하니까 착하고 잘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편은 아니고 그냥 조금 했어요. 어쩌다 상장 한번 받고.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반에서 3등을 한번 한 적이 3등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같으면 뭐 그때는 통신표 그래 통신표 그러면서 그 딱지가 석차 3등. 그때 한 반이 뭐 78명인가 그러니까 요즘 한 반 한 뭐 20명쯤 되죠.
70만 3등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제 통신표를 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우리 옥수가 이번에 저 반에 3등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그놈 참냐 그놈 참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0살쯤 됐겠지 그죠? 지금 1년이 넘어서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60년 더 됐죠. 60년 더 됐습니다. 한 60만 2, 3년 됐을 텐데 그놈 참냐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흐뭇해하는 그 마음 지금도 생생해요. 고무모대 꾸중도 끊어 뭐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우리 선생님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새 오바를 하나 입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가는데 전봇대 밑에 거지가 죽을 쉬고 앉아있는데 자기 새 오바를 벗어가지고 딱 거지를 덮어주고 막 달려왔다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라요. 저는 거지 줄만한 새 오바는 없고 어느 날 나도 그래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그 돈이 내가 그 10원짜리 비상금이라 바닥바닥 하면서 은행 간 나온 10원짜리 딱 넣었다가 그걸 아까운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지 그냥 죽으면 돼. 거지 죽으면 막 도망쳐 왔어요. 내가 거지에게 10원 준 그거요.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뭐 12살에 13살쯤 됐으니까 한 60년 전 이야기인데 거지 얼굴까지 또렷이 보이고 지금도 내가 막 지갑에서 딱 꺼내가지고 거지에서 딱 던지고 막 도망간 것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그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기억에 나는 거는 이 그 내 메모리 칩에 알겠습니까? 머리 안에 메모리에 잘한 건 입력이 딱 내가 절대 안 나가게 돼 있고 못난 건만 제가 날 잘못한 거 나머지 왜 도둑질한 거 뭐 참에 따먹은 거 뭐 그 감 따먹은 거 이런 거는 탁 돌았다 바로 나가게 돼 있고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막 메모리에서 기억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 악한 일을 하고 한 두 가지 착한 일을 했으면 100가지 악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두 가지 착한 일을 한 거. 하, 나는 착해. 히히. 여러분 이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좀 악하게 낳게도 그래도 그렇게 모질게 악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좀 괜찮고 좀 착하고 좀 선한데 어찌다 거짓말 한번 했어. 내가 뭐 거짓말 남 해로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거짓말 하나 했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인생은요 뭘 발견하냐면 아무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를 탁탁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놈이구나 더러운 놈이구나 형편없는 놈이구나. 저는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날이 한번 왔어요. 1962년도 제가 19살 때인데 밥을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문은 다 신문에 군소년 기술병을 모집한대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하하사가 된대요. 그럼 영외 거주가 가능하대요. 영외 거주를 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할 수 있대요. 또 공부 성적이 좋으면 군 부대에서 미국 유학까지 시켜준대요. 유학은 못 가더라도 간다는 그 마음만 해도 기대가 얼마나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을 했어요. 대구 제1육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건 다 합격했는데 치과에 가서 내 앞니만 하나 딱 깨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합격이 된 거예요. 제가 군의관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저 좀 합격시켜주면 안 되냐고. 내가 그 사정이 있어요. 제발 합격 좀 시켜주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군의관이 첫 번째 묻는 말이 이빨 해놓을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이빨 해놓은 돈 많이 드는데 돈 뭐 1, 2원 가지고 사탕 사는 거야 안 되잖아요. 제가 이름이 옥수라서 옥수수 하나 갖다가 꼬박하게 갈락해도 그거야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참 여기 대덕수양관에 송호솔밭간에 가면 여름에 가면 늘 수, 박옥수, 수 쫙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너 갈 때마다 프랑 카드에다 수, 박옥수, 수 나중에 수, 박옥수, 수인데 하필 수, 박옥수, 수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늘 수만 받은 줄 알고 박옥수 수, 수받아 수, 박옥수 수. 혼자 참으로 박옥수는 수야. 그렇게 하고. 군의관이 이빨 해놓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격을 시켜주냐. 사표를 써놓고도 당신은 안 된다. 안 이빨이 어니가 또 모르네.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날 소년기술하사관 시험에 불합격을 맞고 1962년 5월 10일 날 대구 제1육군병원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참 감사한 것이 1962년 5월 10일 그 이전에 나는 착하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나는 기술 하상 안에 떨어진 바보 병신이 됐어요. 그날부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잘난 줄 알고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나에게 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박옥수라는 인간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가정하고 너무 정말 거짓말이고 그때 내가 정확하게 나를 봤는데 그 전에 나는 다른 친구하고 달라서 착했고요. 참회 소리를 가도 딴 친구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참회 밭을 막 밟으면 참회 순 다 밟고 다니는데 나는 밤에 참회 소리 가도 순 안 밟으려고 발로 더듬어가지고 다 건너뛰어갖고 얼마나 착해요. 딴 친구는 참회 딱딱아 입에 먹어보고 또 버리고 또 딱딱아 먹어버리고 나는 안 그래. 그걸 참회 아끼려고 냄새 맡아보고 익은 것만 딱 하나 따가요. 얼마나 착해요. 진짜 난 착했어요. 내가 형편없이 살면서 거짓말 입만 벌면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나쁜 짓 하고 남의 집에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해놓고 그런 나쁜 짓 다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난 되게 착했어요.
그날 하나님 내게 한 당신의 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정확하게 나에게 보여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합창을 할 때요, 이제 합창 가운데 솔리스트라고 해서 그 노래만 독창하는 사람이 딱 와요. 그라시아서 합창을 할 때 독창하는 사람 딱 세워지면 그 이제 가사를 외워야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나라 그라시아서 가니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사를 외워야 하고 미국 가면 영어로, 남미 가면 에스파뇰로, 독일 가면 독일 말로 가사를 외워야 돼요. 가사를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노래에 그 자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요. 그냥 이제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린 못 느끼는데 노래에 잘못하면 냉정하게 잡아내요. 거기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너무 느려졌다, 너무 지금 마음이 들떠서 부른다. 그 지휘하는 사람들 노래보다 마음이 그대로 보여져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노래 잘 박수 막 치면 잘했다 하시면 막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 연습하는 게 서툴어지고요. 사람 마음이 희한해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남의 노래 듣는 것도 싫어지고 까다로운 게 싫어지고 막 그래지는데 여기서 술 맡은 간장하고 떡 굽는 간장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면 이건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그랬는데 술 맡은 간장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 셋이 있는데 그 포도에 꽃이 피고 열매며 익었기로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딱 접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드렸느라 하는데 거기에 술 맡은 간장이 바로에게 갖다 나갈 때 뭐가 드러냐면 포도즙,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 난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꾸는 간장은 꿈에 뭐 나오냐면 내가 꿈에 보니까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루가 있는데 포도가지가 세 흰떡 세 광주 3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흰떡 세 광주리에 있는데 흰떡 세 광주리 이거 하면 되는데 꿈꾸는 간장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더 올리버린 거라.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착해,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해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잘한 건 내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내 했으면 내가 거지를 도와줬으면 내가 남에게 정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그것다 갖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놔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흰떡 새 강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만 아닌 내가 잘한 걸 자꾸 올려놔가지고 그걸 이고 갔다. 여러분 볼 때 내가 진실하고 착한 것 같고 여러분 볼 때 좋은 거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다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 그거는 멸망을. 왜? 흰떡 새 광주리만 술 마든 간에 포도주만 포도즙만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서 하신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떡구는 가는 자는 자기 좋아하는 것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어떤 사람이 지옥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 창세기 40장에 가르치는 한 이야기 속에서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건 잘했어, 이건 선했어, 이건 아름다웠어,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뜻궂은 간처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행한 건 더럽고 죄뿐이 없습니다. 악한 것뿐입니다. 그냥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거. 그래서 내가 한 건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에 못 박은 그 피를 보시고 내가 지은 죄가 다 그 피값으로 갚아서 씻어진 걸로 믿고 나가니까 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이 잘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아 자기가 선한 것이 있다, 정직한 것이 있다,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선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정직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의로워 보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의 모든 게 더러운 것입니다. 술 마던 간장은 자기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한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십자가의 보혈만 가지고 나가 뜻구는 가는 자는 예수님 거 가져가기만 할래 너무 좀 아까워. 내가 잘한 거 이건 버리고 하기 너무 아까워서 자기 잘한 걸 거기에 올라가서 갔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악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힘입고 나간다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